상큼하다고 할까요? 맛있게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사장님, 맛이 좀 어떠십니까? 네. 아우. 아우. 아, 잘 맛있네요. 아, 맛있네요. 맛있어. 네? 아따, 국물이 시원하니 좋다. 와. 옛날에는 네. 주로 어떤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옛날에는 항서리도 많이 잡히고요. 네. 숭어, 송어, 뭐, 이런 거, 지금 뭐, 계절 따라 이거 뭐, 뭐, 안 잡히는 저게 고기가 없다시피 했죠. 이 영산강을 다 끼고 사시잖아요. 예. 강이 있어서 좋은 점은 뭐예요? 강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런 붕어를 잡아서 벌써 금방 잡아다가 금방 또 꺼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좋은 점이지요. 아유. 딱 내다보면 영산강이 막 이래갖고 네. 아주 물이 쳐다본 게 좋고 아침에 막 일어나서. 예. 아침에 대학 일어나서. 예, 그래갖고. 남편보다 더 좋아요? 남편은 날마다 같이 자고 자고 하니까 그렇고 영산강이 나는 더 좋습니다. 내 옆에서 그래도 남자라고 옆에서 낯을 같이 살아준 것이 고맙지요. 여보 고마워. 감사합니다. 강과 바다의 혜택을 모두 누리던 시절 오늘도 그 추억이 영산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강의 길이만 놓고 보자면 영산강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요. 참 다양한 곳을 지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강의 그 특성에 따라서 강 이름이요. 곶강, 주룡강, 몽탄강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영산강은 참 여러 가지 색을 지닌 그런 강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눈이 부신 우리 강산들 한번 찾아보고 느껴보시는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고향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사임당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 움투리 양념초장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